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드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대가 신대가들의 투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시장에 맞는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 신대가 이렇게 문자 발송하시면 채널 추가가 나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무료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치 않은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법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봉지지법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 주식 정말 많이 빠졌는데 어디서 물타면 될까요? 우리 알아요. 주식에서 물타기라면 큰일 난다는 거. 하지만 평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물타기를 해줘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다 보니 평단도 안 낮아지고 위기만 더 맞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전략 부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지지법. 주봉을 보면 우리가 추가 매수 자리를 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봉에서 캔들 볼륨 차트를 세팅합니다. 볼륨이라는 것은 이거 볼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TV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볼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를 볼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볼륨은 올리고 내리고 거래량도 높고 낮고 주식에서는요. 이 볼륨을요.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요? 프라이스. 종가는요? 프라이스 클로즈. 그럼 시가는요? 프라이스 오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가가 오픈이라는 것도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 용어는 영어로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픈 뭐예요? 열었다. 클로즈 닫았다. 뭐 이 정도. 어쨌든 이 거래량, 그러니까 캔들은 뭐예요? 캔들. 이 캔들이잖아요. 자, 캔들 볼륨 뭐냐면 이 캔들에다가 거래량이 많으면 뚱뚱이 거래량을 넣고 뚱뚱이 캔들을 만들고 거래량이 적으면 이렇게 홀쭉이 캔들을 만드는 것을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캔들에 거래량을 넣어주세요.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나중에 보면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홀쭉이 차트 뭐 이런 식의 차트 뭐 이런 식의 차트 거래량이 얼만큼 관여됐는지 가동력을 높음으로써 정확한 전략을 잡을 수 있다. 수능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네. 우리 특히 이제 언어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몰라서요? 그게 아니죠.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야 돼서요,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독해해서 풀어내느냐. 주식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에 시간이 무제한 분석할 수만 있다면 크게 안 잃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이게 본업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맥스하루에 2시간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시간 이상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애기 밥도 차려줘야 되고 뭐 집안일도 봐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럼 이 2시간 안에 내가 종목을 초이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단계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다면 주식을 뭐 내가 3년 동안 분석해가지고 종목을 잡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죠. 검토하고. 근데 3년 안에 지금 또 다 바뀝니다. 보고서가 새로 나오고 3개월마다 패턴이 바뀌니까. 어쨌든 이 2시간 안에 승부. 주식에 시간을 쓸 수 있는 부분.
자, 이게 나오고 나면 이제 캔들 볼륨으로 가동력을 쫙 올렸어요. 차트 지지대로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 중심 가격이에요. 주식 중심 가격. 같은 자리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주식 시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주봉 캔들 중에서 갑자기 구간에서 대량 수급이 나온다면 요 대량 수급에서 대량 수급의 종가에서 혹은 시가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시작 캔들이니까. 우리는 시작 캔들을 가동력 좋게 우리가 그러죠. 박스권 돌파 패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요. 혹은 박스권 안쪽에서 이렇게 얇게 거래량 나오면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가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표성이라 불러요. 자, 지지대 대량 거래 캔들 두 번째 종가 2차 매수하고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50% 이상의 상승이 나는 종목들을 체크하자. 자,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대원미디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갑시다. 웹툰 시장.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웹툰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종목이 빠지다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웹툰 시장의 경쟁력은 감성이다라는 얘기를 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 웹툰 시장 열풍입니다. 한류가 또 웹툰 한류가 부르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일본 만화 많이 보고, 그죠? 프랑스 만화 많이 보고, 유럽 만화 많이 봤잖아요. 요즘 역으로 우리나라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만화책. 우리가 이제 빌려서 봤지만 지금 뭐예요? 100원, 200원, 300원 내면 언제든지 앱을 통해서 봅니다. 글로벌이 되게 쉬워졌어요. 플랫폼 경쟁이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시장 속에서 대원미디어도 이제 뭐 어린이 만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회사가 웹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3,600원짜리 주식이 2020년 3,600원까지 빠졌죠? 55,7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약 15배에서 20배 사이. 이 정도 상승력이 나왔어요. 주식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서 있었던 대량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고 1차 매도가 나오고 2차 매도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동력이 좋죠. 대량 수급이 어디서 나왔는지 딱 보이잖아요. 아, 여기서 대량 수급이 나왔구나.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서 매도가 한번 나오고 여기서 매도가 나왔겠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이제 차익실현, 차익실현. 근데 보면은 이 기운이 어쨌든 양의 기운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뚱뚱. 그러면 주식은 빠지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는 주봉 기준으로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기준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저희가 잡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주가 수르륵 내려오다가 박스권, 박스권. 이 박스권이 종가랑 시가랑 맞는 이 자리. 이 주식은요. 회귀의 법칙이 있어요. 집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큰 시세를 낸 종목은 회귀한다. 진짜 뭐 대형주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자리잖아요. 딱 회귀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툭 올라오고 툭 올라오면서 쌍바닥을 만듭니다. W 쌍바닥이잖아요. 중요한 부분, 핵심 포인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할 수 있느냐는 건데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결국은 개인을 설득해야 돼. 왜? 여기는요, 탐욕의 자리, 여기 탐욕의 자리라고 그러면 들어가기 쉬워요. 오히려 탐욕이니까. 이 자리는 공포의 자리예요. 공포의 자리는요, 주식을 보기도 싫거든요. 막 계좌가 마이너스 60%, 70%, 80%, 계좌를 보기도 싫어.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 판단 참고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와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 주식이 웹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탐욕의 순간을 지나서 공포로 왔을 때 이 자리 어디예요? 가격적으로 11,400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11,400원 부분은 돈 어린 VIP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16,000원까지도 가면 30% 가까이 이 폭이 30% 폭 이상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거냐? 주식의 어떠한 변동성과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략은 뭐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가동력, 아, 힘이 세구나, 종목 자체가. 양의 힘이 세구나. 두 번째,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구나. 왜?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눌리는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회귀 본능에 따라 어디 정도, 대량 수급이 나왔던 이 정도 자리에서는 걱정이 없구나. 이렇게 딱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개인 투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매도를 어떻게 할지. 여기 지금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있네요. 그죠? 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자꾸 부러지는 이유가 뭐야?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주봉으로 해서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소화가 마무리되면 한 24,000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를 또 돌파하려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랑.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잘 전략을 짜고 가독이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서울 옵션. 자, 양의 힘이 세요, 음의 힘이 세요.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게 다시 재반등이 나오려면 양의 힘이 세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우리가 귀엽게 뚱뚱이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뚱뚱이 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뚱보 캔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음봉 캔들이 약해요. 힘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주봉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툭툭 흘러가 내렸는데, 자, 이제 만나는 자리를 보니까 요 자리가 좀 자주 만나네요. 그죠? 부딪히잖아요. 부딪혀. 그러면 거래량 없이 흘리다가 15,450원부터 거래량이 나오죠. 그러면 저항 나오는 자리 봅시다. 쭉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잖아요. 2만원. 쭉 연결되면 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이 캔들 하나로 매매 전략이 다 나와버려요. 자, 이 캔들로 매수 전략이 다 나오고 이 캔들로 매도 전략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왜 어렵다고? 여기는 공포의 공간이니까. 주식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탐욕에 사서 공포가 두르니까 공포에 팔아버려. 이게 이제 반대적인 매매법인 거죠. 우리 서울 옥션 결국은 미술품 경매나 뭐 NFT, 전 NFT 시장 다시 살아난다 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 게임 회사가 뭐 코인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패턴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앞으로 진행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난 펀저블 토큰에 대한 시장은 기대감이 있죠. 이게 왜? 기록의 기록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FT가 있고요. NFT가 있는데 NFT는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영구적 보관을 원하니까.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야기 드리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주가 파동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지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목표치를 잡는다고요? 자, 제일 뚱뚱한 캔들 찾는다고요. 굉장히 예쁜 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을 보려야 됩니다. 이 캔들을 딱 보게 되면 2만 원 딱 그려져 있고 쭉 그려보면 28,000원 그려져 있죠. 그럼 이 주식이 2만 원이 되면 저항이고 28,000원이 되면 저항이겠구나. 이만큼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문자 3772, 100원의 문자입니다. 혹은 QR코드, 신대가 문자 3772 신대가 이렇게 전송해 주시거나 QR코드 보시면 QR코드 클릭하시면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잘 풀다 보면 본문제는 당연히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수없이 많이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결국은 내 걸로 만들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DI 쭉 보겠습니다. 자, DI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만나는 자리, 하단에 만나는 자리가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있네요. DI도 굉장히 좋은 업체죠. 반도체 검사 장비고. 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패키징도 중요하지만 검사 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검사 장비가. 왜 그러냐? 우리가 완구, 우리 제품, 솔직히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고장나면은 큰일 나죠. 생방송일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TV 마찬가지죠. 고장이 덜 나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하나 부품들이 다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만드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장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DI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자, 지금 4,100원부터 1,750원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10배가 아니고 5배 정도 갔어요. 5배. 5배 상승을 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양의 기운이 센지 음의 기운이 센지. 양의 기운이 세죠. 조목을 잘 보시면 전 양의 기운이 센 걸 좋아합니다. 계속 빨간색으로 주봉상으로 매수세가 팍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제 시장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던져도 이제 그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팔아서 빠지는 개념보다는 사주는 사람이 적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툭툭툭툭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4,100원까지 빠졌잖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요 자리에서 이제 지지대가 나왔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 이 정도 자리면은 반등이 나오겠네요 했더니 딱 반등 나오면서 5,000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제일 뚱뚱하고 예쁜, 여기서 뚱뚱한 캔들이 예쁜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지저항을 쭉 그려봐요. 자, 6,000원이 지금 마의 구간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랑 또 만나네. 이 자리는 굉장히 센 저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제가 예전에 또 한번 또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그려봐요. 제가 그래서 목표가 얼마나 왔어요? 4,800원 드렸던 이유가 자, 여기랑 또 여기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캔들만 쭉 이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4,800원 그다음에 6,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최고의 악성 매물은 얼마다? 쭉 연결해 보면 7,000원이다. 그럼 이 주식이 정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패턴이 좋아지면 7,000원까지가 일단 중기적인 저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양의 기운 있고 필요성, 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캔들 볼륨 차트 어떻게 바꿉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균일한 차트로 되어 있는데, 자, 캔들 볼륨 차트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HTS에 다 있어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시거나 휴대폰으로도 아마 될 겁니다. 휴대폰 되는 게 많고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각자 HTS마다 기능이 좀씩 다를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죠, 주식을. 아, 주식이 지지저항을 그리기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은 쉬워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지지저항은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되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 지지저항을 잊어버리셔라. 정말 모르시겠다면 그냥 같은 자리가 많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이런 종가 시가 자리를 연결하거나 저항도 마찬가지로 종가 시가 중가는 안 봅니까? 중가 보지 마세요. 깔끔하게 종가 시가 요 라인만 그리시고 양의 기운이 세냐 음의 기운이 세냐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S24 방송했던 거죠. 자, 양의 기운이 세냐 음의 기운이 세냐. 이거는 뭐가 세요? 음의 기운이 세요. 그럼 뭐예요? 적당한 자리에서 잘 팔고 나오자예요. 물론 이게 잘 갈 수도 있지만 음의 양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이렇게 빵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정확한 매도 자리. 자, 이 종목은 딱 정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쭉 연결해서 이 자리가 절대 쉽게 넘어갈 자리가 아니야. 여기 마의 구간. 회사가 엄청나게 바뀌지 않으면 여기 마의 구간입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구간. 어려운 구간이라고 표시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만 쭉 연결해서 이렇게만 연결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13,000원 정도. 자, 근데 여기까지가 과거라면 이제 여기를 배제시켜볼게요. 여기까지 가면 조금 그래도 양의 기운이 세죠. 그러니까 여기만 없애면 여기까지만 없애도 양의 기운이 센데 이렇게 하면 완전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지으면 여기 다 양의 구간이죠. 그럼 이제 이쪽 구간이 힘이 센 거예요. 이쪽 구간은 완전 이제 힘이 약한 거. 그러면 양의 구간에서 또 쭉 연결해 볼게요. 만나는 자리들 쭉쭉쭉쭉 만나는 자리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보겠네요. 저항. 자,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은 뭐예요? 이렇게 8,000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저항 자리에서 힘을 준 자리가 종가 시가 자리는 여기니까 이 자리가 이제 6,000원. 그리고
또 연결해 보니까 한 4천 5천 원. 그러니까 5천 한 500원 정도 평단 잡고서 제가 목표가를 잡으면 이제 8천 원 정도 잡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지저항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자, 그 대신에 매수 포인트만 많은 자리에 있는 양봉 캔들의 종가 시가를 잡고 목표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거래량 많은 캔들들을 연결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목표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존재하니까. 뭐라고 존재합니까? 온라인 도서유통 공연 등 MS 서비스 사업이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오프라인이 됐을 때도 좋고 오프라인 될 때는 뭐가 좋습니까? 여행, 뭐 공연, 티켓팅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해 가셨죠? 조금만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문제네요. 그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응용 버전.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매도 구간이니까 여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뚱뚱한 건 뭐예요? 요거 배제하고. 요거 배제하고 갑니다. 지금 제일 뚱뚱한 게 요 캔들이죠. 요 캔들. 요 캔들이냐, 요 캔들이겠네. 요 캔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력한 저항을 제일 뚱뚱한 걸 잡아서 요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야? 강력한 지금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8,000원. 이해 가셨죠? 자, 이 음의 기호는 다 지우시라고요. 만약에 같이 쓰면 요 구간 안에서 제일 뚱뚱한 캔들을 잡고 거기서 시가를 쭉 연결하면 목표가 나온다고요. 그럼 S24는 기대 수익률이 5,500원에서 8,000원이면 2,500원의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까 4,520, 약 40%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거니까 4,50%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들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50% 정도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도 전문가 같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이렇게 속 시원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저항은 정말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단순화 작업을 찾고 하시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없다고요? 2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2시간 안에 종목을 다 분석하셔서 보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3772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보시면 이게 채널 추가하시는 거 채널 추가하시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혹은 노트북, 핸드폰 뭐 등등에서 TV 등등에서 자료 연결을 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K전자. 자, 이제 여러분들 딱 보셔야겠죠. 양의 기운이 세요? 음의 기운이 세요? 양의 기운이 셉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일 뚱뚱한 캔들을 딱 볼까요? 여기네요. 제일 뚱뚱한 캔들이 얼마나 가르쳐요? 이 정도. 여긴 저항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반복되는 자리 중에서 뚱뚱한 캔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반복된 캔들 중에 좀 뚱뚱한 캔들. 네. 종가가 얼마예요? 12,100원. 하나 더 잡아볼까요? 여기도 연결되네요. 1,600원. 그러면 12,100원에서 1,600원의 지지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2,100원에서 1,600원이면 얼마 정도 평단이 나와요? 예, 12,700원, 22,700원이니까 한 85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11,900원 잡을게요. 맞나요? 11,900원. 예, 다시. 12,100원에서. 제가 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22,700원이 나오죠. 11,350원이네요. 11,400원 나오네요. 그죠? 자, 11,400원 정도가 잡힙니다. 11,400원. 그럼 11,400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겠죠. 저항을 쭉 보니까, 여기가 엄청 뚱뚱해요.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양의 기운에서. 이 자리가 이제 보니까 한 16,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1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그리고 또 쭉 보니까 2만 원은 정말 힘들겠네요. 그럼 이 15,000원과 11,400원.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5,000원에서 내가 한 40%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15,000원이 목표가일 때 40% 수익을 내려면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지? 11,400원이면 30%도 안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매수 안 하고 좀 더 내려올 때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해놓고 역추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0.6이면 약 9,000원대. 그럼 9,000원대 근처에 내려오거나
뭐 만 원 근처에서 사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수정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15,000원인데 만 원이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50% 가는 거네요. 그죠? 그럼 만 원 언더. 한 만 원에서 만 한 400원 뭐 이 정도에 사야지. 역순으로 5,000원 수익이 나니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의 기운이 세고 양의 기운 중에 제일 뚱뚱한 캔들 있고 그 제일 뚱뚱한 캔들 시가를 잡고 자, 그럼 주가 매수는 어떻게 한다? 역으로 예, 50%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 저항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보면 이게 1,600원 정도가 딱 적겠네요. 그죠? 그럼 1,6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다 치면 지금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크죠.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죠? 목표가 정하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폭의 여부를 한 50%, 정 안 되면 40% 이상만. 전략적으로. 아, 물론 내용은 봐야겠죠. 이제 본딩 와인 관련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 전망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든 종목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분이 있어야 돼, 주식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리스크를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리스크 관리도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자,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모아.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한번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종가 시가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11,400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세 상승이 여기서 나왔다가 자, 요거는 지금 대량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이때가 오히려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쭉 행적을 살펴보니 이렇게 만나는 자리 말고는 과거에 22,550원에 저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표가 그래서 11,400원에서 22,0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자, 정확하게 11,400원에서 22,000원까지 갔어요. 더 갔네요. 근데 36,50원까지 가서 약간 배가 아팠다. 그죠? 근데 내려오고 나서 지금 22,000원에서 오히려 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다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만큼은 우리가 까치밥으로 주자고요. 물론 전고 돌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내용 쪽에서는 일반주 중도 했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내용도 있고 자금적인 흐름들도 다 맞췄기 때문에 모멘텀은 좋았죠. 근데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90% 가까이 되니 이 정도면은 리스크하진 않았다. 물론 기간은 좀 있었습니다. 한 4-5개월 정도의 흐름은 있었지만 굉장히 안정적. 코스모그룹은 이제 범 LG계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라는 재활용 사업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하단에서도 양의 기운이 센지 음의 기운이 센지를 보자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못 보다가 이제 여기를 본 이유는 이 양의 기운이 지금 양양양양 자 빨간색이 많습니까? 파란색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많죠. 파란색 뚱뚱한 거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씩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큰 흐름으로 볼 때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운, 기세, 주식은 뭐다? 주식은 기세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큰 힘, 어떤 기운기자의 바람, 어떤 힘의 세기, 기운과 힘의 세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식의 파동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계속해서 인지하시고 복습하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꼭, 근데 파란 게 많다. 그럼 반으로 쪼개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종목들이 웬만하면 빨간 게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 힘의 세기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해버리면 그 기운이 부정적으로 주식도 변해요. 주식은 그게 더 강합니다. 주식은 힘의 세기다. 자, 고려아연을 볼게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을. 자, 이때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 정도에서 한번 말씀 양의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보면 양의 세기가 더 좋잖아요. 힘이잖아요. 그죠? 쭉 여러분이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데 이 자리가 좋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지지저항을 그려보자고요. 이 자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 자리가.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였냐? 여기서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없었던 자리야. 55만 원 위는. 그러면 만약에 45만 원에 매수를 했을 때 큰 종목이잖아요. 432, 약 50만 원까지 간다고, 60만 원까지 간다고 전제했을 경우 이게 이제 30%인데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2차전지, 화학주 이쪽 2차전지 쪽에 소재 생산 공장 신투자와 금속값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금속 재련값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 60만 원까지 갔잖아요. 저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한번 수익, 요렇게 요렇게 한번 수익, 요렇게 하는데 이제부터 여기는 저는 모르는 영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60만 원 밑으로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박스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종목의 흐름은 60에서 요 사이의 박스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30% 파동. 지금 더 위에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꼭 내가 내 매수 포인트에 안 나오면 우리 매수 포인트에 안 나오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예상 외로 뭐 1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불안정하는 거예요. 매매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해야 흔들리지 않고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 시장 이제 리사이클링으로 리사이클링이 있고요. 근데 리유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폐건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상식 포인트를 드리면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자동차 배터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2차전지를 뽑아서 오히려 그거를 산업용에 쓸 수도 있고 어차피 그게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니까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양한 좀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도시광산. 도시광산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게 금속은 희귀하잖아요. 리튬도 희귀하고 뭐 다양하게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다운시키는 부분은 뭐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판 같은 데 뜯으면 거기에 엄청난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팔라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런 좀 중심적인 이야기들 좀 체크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늘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하면서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들을 자꾸 던져드립니다. 무조건 양의 힘이 센다고 해서 명분이 없으면 안 가요.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식은 크게 세 가지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마지막 하나. 그렇죠, 스토리 분석. 스토리가 있어야 그 종목이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스토리로 많이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수소차용 멤브레인 기술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인데 양의 기운이 세요, 종목 자체가. 양의 기운이 훨씬 더 세죠. 그럼 이제 2차전지 멤브레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여과기라든지 여과 종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순수 물질과 순수 물질을 빼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요. 상하프론테크까지 수소차용 멤브레인 기술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양의 기운이 여기 세죠. 양의 기운이 세고 쭉 양의 기운이 세잖아요. 그러면 근데 박스권을 탈피하는 자리를 보니까 여기가 만나는 자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했어요. 신대가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땐 이 비기를 제가 오픈을 안 했습니다. 왜 차트 바닥에서 저런 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자리, 이 공포 구간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공포 구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군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또 시가랑 종가랑 만나는 자리가 이 정도가 있어서 이 종목은 뭐 24,000원과 뭐 19,000원 정도면 투자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한 2분할 정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항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걸쳐 있으니까 말고 걸쳐 있는 거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걸쳐 있는 건 배제시키고 제일 뚱뚱한 캔들을 찾아보자고요, 이제. 제일 뚱뚱한 캔들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3만 원에 하나 있고 저항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3만 원과 3만 한 7, 8천 원짜리 요 자리를 어떻게 돌파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만 원이 40%가 되려면 약 2만 한 2천 원 정도 매수, 2만 한 3천 원,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죠.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40% 정도 상승 파동이 나오니까 충분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멤브레인이 왜 중요하냐면 수소 에너지는요. 결국은 그 이게 이제 수소가 산소와 만나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H2O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데 요게 이제 여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과치. 그래서 그걸 잘 투과시키고 진행함에 따라 순수 에너지를 찾기도 하고 공장용 에너지로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부분은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수소는요, 결국은 지금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 혁명이에요, 수소 에너지는. 지금 수소 에너지의 딱 하나의 단점 뭐냐? 만드는 것도 안 어려워요. 단가를 낮추면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단가를 낮추는 혁명이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극재 물질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단가 문제거든요. 뭐 철이나 인삼보다 비싸니까. 단가를 줄일 수만 있으면 굉장히 베스트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시장 들어가기 앞서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1번 양의 기운이 센지 음의 기운이 센지 구분한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자 제가 앞에 있던 내용 근데 박스권 안에 박스권과 연결된 뚱뚱이 캔들을 찾는다. 3번 시가와 종가를 연결해 본다. 뚱뚱 캔들끼리. 그다음 목표가 4번 그 외에 위 상단에 있는 거죠. 상단에 있는 것 중에 뚱뚱이 캔들의 시가가 단기 목표가가 되고 5번 4에서 50% 목표 수익률이 나오면 30% 이상 수익에서 매도를 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주봉입니다. 근데 가끔 강의 들었는데 잘 안 맞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차트가 일봉 있고 주봉 있고 월봉이 있는데 단계별로 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일봉만 맞는데 혹은 주봉만 맞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자료들 있잖아요. 아래 하단에 샵3772 혹은 신대가 문자 전송인데 100원의 문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QR코드로 찍으시면 다양한 부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자료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을 보시면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거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거 하면 저는 또 리스크하거든요. 제가 항상 먼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제가 달러도 1450원대, 1500원 안 넘어가니까 13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주식은 반복되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니까 너무 금리 인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나스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판단을 해보는데 저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스닥을 볼 때는 적정 나스닥 가치는 한 12,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부러 뚱뚱 캔들 안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보면 13,000원인데 12,400포인트? 이 정도까지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14,000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 저는 맥스는 14,000원, 13,800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단기 트레이딩 안 해서 저는 12,400까지는 오케이다. 이 폭으로는 크진 않아도 물론 저점이 깨져가지고 지금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신저점 깨고 나서 쌍바닥 안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더 많이 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 12,400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죠. 조금 더 보면 한 13,8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크게 걱정 없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 영향을 안 받지 못하니까 영향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위기론을 외쳤던 이야기도 또 쏙 들어왔어요. 지수가 뭐 1800 간다, 1700 간다, 1600 간다라는 얘기가 언젠가 또 확 바뀌었죠. 근데 조금 또 위기가 있으면 또 막 또 말이 바뀌어요. 근데 그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심 잡고 가세요. 왜냐면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0% 맞출 수 있으면 딱 이틀만 정확히 맞추면 여러분들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흐름 상황에서 제가 기회를 엿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환율을 보니까요. 환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1,400원은 저항이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1,300원은 당분간은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죠. 제가 그런 방송도 말씀드렸었는데 1,300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1,320에서 제가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1,320에서 한 1,380 사이? 한 70? 1,374 이 정도 사이에서 좀 오래 머무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뭐 1,2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예. 조금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는 1,330에서 한 1,370 사이. 근데 조만간에 한 1,25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 정도 단계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기 시작했죠. 0.25% 기준금리 인상.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높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저는 이제 코스피는 지금 2600의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 겨울 오는가, SK하이닉스 실적이 무너지는가, 뭐 4분기 때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고 자리가 이제 여기서 2550인데 조금 더 넘어가서 한 2580 정도? 요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21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시장이 좀 안 좋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 지금 나왔던 리포트면 6월에서 7월 정도에 반도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좀 꺾여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선반영한다면 12월에서 1월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저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닥을 잡고 나면은 한 2,500, 한 80 정도? 요 정도 사이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시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예. 네. 근데 그래도 한번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움직였던 게 2차전지가, 그러니까 IT가 내려가면서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뭐 LG엔솔이 이동을 다시 탈환을 하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였던 것이 그 컨텐츠. 왜 컨텐츠가 움직이냐면 지금 IT가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 외 중에서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전처럼 뭐이가 건설이 가거나 조선이 엄청나게 가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차화정, 자동차는 물론 갈 수 있겠지만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런 부분을 좀 보이냐면 제가 이제 코스피 외국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적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코스피 이제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면은 여기 봐봐요.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좋은데 요 주에 좀 안 좋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갑자기 1,400원에서 1,300으로 내려오니까 단기 시스템 트레이딩 정도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지금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다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쪽은 많이 사고 있어요, 사실. 예,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이런 걸 처음 겪어본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주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쉬웠던 장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계좌가 많이 손실이 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자꾸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포지션 안 나와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연기금 쪽은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고요. 오히려 금융 투자 쪽은 순매수 포지션, 근데 투신 쪽에서는 개인 물량이 좀 매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도 이게 좀 약세 흐름인 게 요즘 보험에 대한 가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 투자 쪽 잡히는 건 자사주면서도 좀 포지션적으로 잡히다 보니 좀 오히려 예, 금융 투자의 포지션과 그다음에 외국인 포지션들이 코스피를 어쩐 견인체 역할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개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의 물량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주도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던 게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는 코스닥 추세가 계속 하락이었다고 봅니다. 21선이 완전히 꺾여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월 말부터 10월 말 약 두 달이 있었거든요. 이 두 달? 이 두 달이 굉장히 하락 방향성이 컸고요. 그 다음에 상승 방향성이 큰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승 방향성이 큰 상황에서 이제 포지션은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7월에서 8월에 경제금리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꺾이고 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요. 근데 코스닥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일어났어요. 10월 말부터. 제가 볼 때는. 10월 말부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주가라는 것이 그냥 직선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800에서 825,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 800포인트에서 825까지는 붙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대 난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60일선도 돌기 시작합니다. 이 20일선 크로스 한번 돌기 시작해서 요 120일선을 돌려놓으면은 시장 완전히 돌아섭니다. 완전히 돌아선다는 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750포인트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120일선이 서서히 멈추면서 고개 돌릴 겁니다. 왜냐면 급등을 해서 120일선을 당길 수도 있겠지만 시간 조정으로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덩치 큰 2차전지 외 섹터의 움직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걸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IT는 주춤하고 있어요. IT도 근데 결국 갈 겁니다. 키 맞추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가고 나서 2차전지가 이제 한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그럼 그 외의 걸로 움직이려고 보니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인데 제약바이오는 워낙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섹터에서 엔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도 있지만 글로벌 경쟁, 글로벌 이슈 이런 쪽에서 두각받으면서 움직임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경제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IMF 때는 늘 말씀드린 IFRS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국내는요,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377이 신대가 문자 전송 혹은 QR코드로 여러분들 채널 추가하시면 이 자료 모두 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최고의 주식은요, 항상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